오늘 영암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 연립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싸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 8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농사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뭄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다양한 품종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넘의 명소인 목포구 등대 인근에 최근 해안도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전 영암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교차로. 화물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승용차가 화물차 조수석 쪽을 충돌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60대 김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인근 교차로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 포탄 터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 크게. 본게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용달차 안에 타고 계시던 이제 할머니분들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톤 포트가 문짝이 조수석 쪽이 문이 열려버렸어요. 세 분 다 밖으로 튕기쳐 나가버렸거든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경찰이 7m 높이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를 진압할 때 사용한 장비는 소방 굴절차입니다. 소방에서 차량과 인력을 지원한 건데 이를 두고 소방 내부에선 사람 구하는 데 써야 하는 장비가 노조원 강경 진압에 투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7m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간부를 향해 소방굴절차에 탄 경찰이 접근합니다. 진압봉을 휘두르며 체포에 나선 경찰 뒤로 소방대원이 안전끈을 잡고 이를 지원합니다. 차량도 소방대원이 직접 조작하고 있습니다. 소방굴절차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등 높은 곳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빠르게 인원을 투입하는 데 쓰는 차량입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광양소방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농성 현장의 소방 인력과 장비는 굴절차 두 대를 포함해 차량 9대, 21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노동자들은 장비 투입이 경찰과 짜여진 작전처럼 순식간에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30명이 방패를 들고 밀어서 지도를 가쪽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굴절차를 진입시켜서 굴절차는 저희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항의 들으니까는 새벽 5시에 예행연습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 굴절차가 경찰의 강경 진압에 투입된 걸 두고 소방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을 구할 때 사용해야 하는 소방 장비를 경찰의 시위 진압을 직접 돕는 데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시위 진압에 활용되는 바람에 다른 곳에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곳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해서. 현행법상 소방은 범죄와 관련된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경우 경찰과 상호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고공농성자를 연행할 수 있게 소방 장비를 통해 지상 7m 높이로 올려준 것이 구조구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남소방노조는 당일 장비 투입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전남소방본부에 설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진압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조구급에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광양소방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진압 계획을 듣지 못했다며 해당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친 이번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해남 사랑 상품권 등 전국 90개 지역 상품권 사용에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 지류형 지역 상품권은 구입과 환전이 불가능하고 환전은 9일부터 중단됩니다.
이번 지역상품권 서비스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앱을 이용한 충전과 결제, 환불, 가맹점 정산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가 다음 달 예정된 국외 캠프를 앞두고 8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캠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독서토론 특강과 함께 국외 현장 탐방을 위한 사전 조사, 강강수월래 등 플래시몹 실습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는 다음 달 17일 9박 10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 장벽과 벨기에 유럽연합본부 등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 연립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30에서 40%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만 민간 신축 주택 800여 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연립주택. 지상 5층 규모로 24세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해당 건물을 민간 신축 매입 약정 사업으로 확보했고 최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미리 구매 약속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급 대상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월세는 다른 연립주택보다 30에서 40% 저렴합니다. 저는 저준금 없이 그런 건데 소득자 안에서 예를 들어 저금 좀 사고 있는데 주택보다는 더 나은데 가격도 더 싸고요. 민간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LH가 목포에 공급한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185가구에 달합니다. LH는 민간 신축 매입 약정으로 올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신축 주택 884가구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준공, 매매계약 이후의 시기에 총 5단계 품질 점검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는. 한편 LH는 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민간이 건설한 준공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 가격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농업계에도 탄소 중립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벼농사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재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뛰어넘어 가뭄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다양한 품종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드넓은 간척지가 펼쳐진 해남의 한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일반적인 모내기와 다른 점은 사람의 손으로 한 포기씩 심는다는 것. 모내기 한 벼마다 품종을 표시한 팻말이 달려 있습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농지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염해를 이기는 품종을 개발하는 겁니다. 테스트했을 때 1.2%의 그 염해에도 견디는 벼를 발견을 했고요. 선발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 벼를 그 대량 재배하는 증식하는 방식으로. 아열대에서 자라는 인디카 품종 등 천여 종의 벼를 재배하면서 전남에 맞는 품종을 찾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를 견디는 것은 물론 적은 양의 비료를 투입해도 잘 자라는 벼에 대한 실증적 연구입니다. 기온이 좀 상승하게 되면 심한 경우 불임도 되고 갑작스러운 이제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 탄소 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산화탄소 1,900만 톤 이하로 제시하면서 농도 전남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합니다. 벼농사 과정에서도 메탄을 줄이기 위한 논물 관리 시범 단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논에 물을 계속 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물을 가뒀다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농법으로 온실가스와 농업용수는 줄이고 수확량은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남만에서 15만 한 4천 정보를 논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거 최소한의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유기농 쌀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남 뜬섬 70헥타르는 올해 논물관리 시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유기농 자체가 저탄소 농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모내기 전에 논의 평탄 작업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물량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로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논이 평탄 작업이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1000년 넘게 이루어진 벼농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농도 전남의 농업계도 탄소 중립과 그린푸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에는 100여 년 전에 세워진 등대가 있는데요.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넘이 명소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해안도로도 개통돼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최다운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푸르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이 펼쳐진 해남의 북쪽 끝자락 화원반도. 바다 건너편에는 달리도 등 섬들이 떠 있고 해안가 안쪽에 등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축조된 목포구 등대로 100년 가까이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높이 36.5m의 새 등대가 건립되면서 서해바다의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넘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목포구 등대에서 양화를 잇는 지방도 803호선이 개통됐습니다. 이번 개통 구간은 미개설됐던 2.6km,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과 목포항으로 향하는 선박들의 모습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관광객들을 위한 전망대와 산책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은 시야바다 풍광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 산책로에 보면 아무래도 좀 이 포장도로보다는 더 자연 속에서 경치를 구경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남 8경 가운데 하나인 주광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목포구 등대 일원에는 예술의 등대 전시관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목포시가 주요 간선 도로변에 가로수 꽃길 가꾸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꽃길 가꾸기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마을 가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늘은 가로수 및 공간에 사계 패랭이 만 본을 심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하며 소통하는 다정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출자한 신안군 임자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이 오늘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임자 태양광 발전소는 99메가와트급으로 전체 사업비의 1,850억 원 가운데 주민들이 4%인 7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출자에 참여한 주민 1,524명은 1분기에 1인당 최고 60만 원에서 최저 11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전남의 현안 사업들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전남국립의과대학 신설, 해양풍력특별법 신속 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소기업한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해당 유통업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82만 원을 선고했는데 추징금 액수는 1심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유통업자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무안에서 중국산 소금 55톤을 국내산 유명 천일염인 것처럼 표기한 포장지에 넣어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진군이 고성사 가는 길 등 보은산 일대에서 최근 멧돼지 목격 신고가 잇따르자 멧돼지 퇴치 활동에 나섭니다. 퇴치 활동은 오는 16일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사냥개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신안군 의회는 오늘 제312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2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표 아마추어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3 시즌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가 오는 11일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4개 종목, 8개 클래스, 145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패밀리 서킷 투어와 미니 모터쇼 이벤트, 에어 바운스 등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가상세계 소방관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소방관을 구현해 소방관이 직접 전남의 사건, 사고와 안전상식 등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상세계 소방관을 소방안전원격 강의와 보조교사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도초도에서 섬 간재미 축제를 개최합니다. 간재미는 비금 도초권 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로 특히 올해 간재미 축제가 1,004만 송이 수급꽃과 함께 개최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 공간혁신사업은 다 되는 교실, 다 품은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내부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새롭게 바꾸거나 구조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